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산행이나 운동 약속 잡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부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발목 염좌라고 하는데요. 삐끗한 뒤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목 염좌에 대해 전주수병원 이돈석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삐끗하기 쉬운 발목, 손상이 반복될수록 적극적인 치료는 더욱 필요한데요.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발목 염좌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을철이면 발목 부상 환자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런데 이 발목 염좌라는 게 뭔가요? 예. 먼저 염좌에 대해서 알려면 인대부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힘줄과 근육이 뼈와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인대라는 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서 관절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관절의 운동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접지르거나 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꺾이거나 네. 뭔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를 꿈뻑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인대를 다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발목 빈 것을 염좌라고 하고 이것은 인대가 단순히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완전히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발목을 삐었다는 것의 의미와 인대가 늘어났다, 뭐 인대를 다쳤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건가요? 네, 같은 의미인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삐었다고 접질렀다고 표현하는데 대개 인대 손상 중에서 경미한 상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인대를 다쳤다는 말은 대개 엑스레이상 뼈는 괜찮은데 뭔가 아픈 곳을 통칭할 때 일컫는데요. 단어의 어감 때문인지 환자분들이 접질렀다고 삐었다고 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네.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같은 뜻이지만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학적으로 인대 손상을 염좌라고 표현하고 네. 인대가 늘어난 정도를 분분 염좌 그리고 부분 파열, 완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뭐 발목을 삐었다라는 표현보다 뭐 인대가 파열됐다 하면은 더 심각하게 그럼요.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네. 네. 앞서 산행 같은 걸 할 경우에 발목 염좌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 발목을 삘 수 있나요? 네. 등산에서도 물론 많을 수가 있는데요. 보행 중이나 길 가다가라든지 아니면 계단 오르고 내리고 특히 운동 중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스포츠 운동할 때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실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발목 염좌는 가장 스포츠 운동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손상이고요. 실제 통계로 보면 25% 정도로 스포츠 손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할 때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무용할 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농구 경기 중에는 45%에서 그리고 축구 경기하다가 약 30%에서 그리고 이 발목 염좌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은 실제 응급실 전체 환자의 7%에 이를 정도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다리를 이용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발목을 삘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요. 네. 네. 발목을 삐게 되면 일단 많이 붓고 아프잖아요. 또 어떤 증상이 동반되나요? 네, 뭐 통증과 붓기야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심각한 손상인지 아니면 이걸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붓기입니다. 실제로 붓기가 없을 때는 발목을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하면 발목 주름 따라서 피부 주름이 접히는데요. 네. 이게 붓기가 심해지면 주름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네. 이 정도가 될 때라든지 두 번째는 계단으로 오르고 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발목에 힘이 없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해서 내려가는 게
영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역시 인대가 다쳤는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통증인데 통증이 그냥 가벼운 통증이 아니라 서 있기조차도 어렵고 한 발 내딛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아 이건 혹시나 인대가 많이 다쳤을지도 모르겠구나. 네. 이거를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산행을 하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나요? 네. 실제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과 힘줄이 다치거나 뼈와 관절이 다칠 때 이런 급성 외상이 있을 때 모두 공통되는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네.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해두실 만한 내용인데요. 네. 영어 앞글자만을 모아가지고요. PRICE 혹은 RICE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트라이스 아니면 예, 라이스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말로는요. 이게 앞글자 한글 앞글자의 이 자음만 했다가 네 가지 이응 치료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안정과 보호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친 부위를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면 다친 부위가 더 심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수일 동안은 기브스라든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얼음찜질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치고 나서 보통 2, 3일 정도는 이 얼음찜질을 데워주어야 추를 먹고 네. 그리고 붓기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 붓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압박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림, 하지 거상이 되는데요. 이게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올려두면 중력에 의해서 역으로 피가 빠지기 때문에 붓기라든지 출혈을 먹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해도 일단 큰 더 악화되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예.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산 같은 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로 받지 못할 때는 즉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이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병원에 와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재활이나 회복이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걸 몰라서 혹은 통증이 있는데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으로 이렇게 발목을 삐끗했을 때요. 우리가 환자들을 추적해 보니까 약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10 내지 20% 정도는 결국은 이게 만성적으로 발목을 자꾸 접지르게 되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 30% 정도는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예. 또 이런 만성적인 발목의 삐끗함, 접지름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추적해봤더니 10년이 지났더니 발목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병원에 가면은 발목을 삐었다고 하면은 깁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인대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네. 깁스 후에는 또 어떤 치료가 병행되나요? 네, 다치고 나서 이제 안정 후에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다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붓기가 심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안정이라든지 얼음찜질 그리고 압박과 올림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2단계, 이 과정이 1단계가 거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붓기가 가라앉으면 2단계 치료로 넘어갑니다. 그 2단계 치료는 발목 관절의 스트레칭과 함께 그리고 비골근이라고 하는 힘줄의 강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발목 관절 스트레칭은 발목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는 스트레칭 위주로 하면 되고 네. 비골근이라고 하는 힘줄 강화 운동은 발목을 바깥쪽으로 제껴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바깥쪽 벽이라든지 단단한 물체에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껴주는 운동을 하면 힘이 키워지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3단계로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균형을 잡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을 감고 서 있거나 아니면 외다리 서기 하듯이 한 발로만 서거나 아니면 경사지거나 기울어진 팔 위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마지막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발목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인대가 찢는데 이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는데 실은 인대가 찢었다고 해서 손상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 인대가 손상당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골절이나 인대만 다친 것이 아니라 골절이라든지 연골이 다쳤다든지 동반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다친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수시로 발목을 접질렀다든지 만성적으로 접지름 불안정성이 있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실제 최근에는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운동선수와 같이 운동량이나 평소 신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바로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그냥 수술적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더라 이런 보고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외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젊고 활동적이면서 만성적인 손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인대가 뭐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찢어졌다고 하면 다시 붓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인대가 파열된 정도라든지 그리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대개 단순히 인대가 늘어난 정도의 1도 손상이라면 1 내지 2주 정도 그리고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2도 손상이라면 대개 3 내지 4주 정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3도 손상이라면 5 내지 6주 정도의 안정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날도 많이 선선해져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이제 스포츠 손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만 먼저 첫 번째로 운동을 하기 전에요 신체를 대비해 주는 준비 운동이라든지 발목 관절의 이 스트레칭 등을 운동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 주어야 실제 운동할 때 신체 활동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소 삐끗할 위험성이 많은 운동들, 농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등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테이핑이 됐거나 아니면 발목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해서 미연에 이게 위험성이 높은 접지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 발목 인대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가 약하면 잇몸으로 버틴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평소에도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고유 수용 감각,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잡는 운동을 평소에도 튼튼히 해두면 이게 발목 접지는 것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박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로봇 수술을 받았다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수술 시야도 넓고 보다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흉터와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은 암과 같은 많은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증과 흉터가 적은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전주 모레네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로봇 수술.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 모발 이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으로 모발 이식을 한다는 게 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예.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예. 비절개 모발 이식의 일종입니다. 네. 비절개 모발 이식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손으로 헌치를 손으로 이용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터가 달린 펀치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고요. 펀치가 뭔가요? 펀치라는 것은 이제 모낭 단위로 모발을 하나씩 뽑는 걸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처럼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터가 달린 펀치를 이용했고 로봇 모발 이식은 이러한 비절개 모발 이식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로봇 자체가
두피의 모발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 로봇이 자동적으로 채취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로봇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 흉터와 통증이 적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앞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시술이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은 두피를 저희가 잔디 떼짱 떼듯이 그렇게 떼서 위아래를 붙여서 꼬매게 되는데 이처럼 그 떼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두피에 압력이 좀 더 가해짐으로써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은 하루 정도의 통증이 있게 되고요. 예. 또한 이렇게 떼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흉터가 일자 모양의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봇 모발 이식은 모낭을 하나씩 이렇게 채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네. 마치 저희가 그 감을 한 접이라고 해서 100개가 이렇게 그 소쿠리라고 하는 그런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을 때 네. 하나씩 빼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형태 면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게 되는데 마치 로봇 모발 이식도 이와 비슷하게 이러한 흉터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흉터도 남지 않고 또 통증도 적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예. 반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단점은 없을까요? 예, 이러한 로봇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뒤쪽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른 머리 형태로 인해서 표시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네. 또한 이런 그 로봇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키트라고 해서 소모성 물품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런 시술보다도 경비가 좀 더 드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모발 이식술을 할 때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비절개 수술, 그러니까 절개 수술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절개 할 때는 네. 채취에 사용되어지는 부분만 머리를 자르게 되고요. 주변의 머리는 자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로봇 모발 이식은 머리가 짧은 경우에 네. 로봇이 이러한 모발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네. 머리를 짧게 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발을 옮겨 심으면 네. 그 심는 머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 로봇으로 심은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이처럼 로봇에 의해서 채취된 모낭은 식목일을 통해서 심게 되고요. 심어진 머리카락은 심어진 부위에서 2, 3주 정도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라는 과정 중에 새로운 두피에 신호를 보내서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도록 신호를 네.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3주 자란 머리들이 본인은 이제 그 심어진 머리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심기 전과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흔히 이때 그 심은 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네. 심은 머리들이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것은 하나의 그 머리가 심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두피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모발처럼 한 달에 1cm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부위에 심어 놓아도 한 번은 탈락을 하는가 보군요. 예. 기존에 저희가 그 뒤쪽에서 채취한 머리들은 네. 저희가 얘기할 때 흔히 쇼크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마치 산모들이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과 같이 산모들도 한꺼번에 분만 시에 많은 양의 네. 혈액이 소실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영양분의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그 머리가 채취됨으로써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쇼크에 빠졌기 때문에 새로 옮겨 심어도 이 머리들은 이제 곧 수명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프로그램화돼 있어서 네. 빠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고요. 예. 네.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요. 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거는 바로 가능한가요? 예. 채취한 후에 모습이 머리가 짧은 것 빼고는 통증이라든지 상처 자체가 그렇게 보기 싫지 않기 때문에 네. 움직이거나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특히나 수술 후에 통증이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겠네요? 예, 저희가 절개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흔히 환자분들이 2차를 생각할 때, 네. 2차 수술을 생각할 때 고민하는 것이 수술 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때문에 2차 수술을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 네. 로봇에 의한 이러한 비절개 모발 이식술은 수술 후에 그만큼 통증이나 흉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차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모발 이식술도 점점 더 환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로봇과 손으로 할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예, 로봇 손으로 저희가 했던 초창기에 네. 손으로 했던 비절개 모발 이식과 비교해 보면은 네. 로봇 자체가 일단 모낭의 손상을 적게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채취하는 속도가 손으로 할 때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하는 것이 초기에 손으로 했던 그런 그 비절개 모발 이식에 비해서 로봇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모발 이식술의 과정 자체를 축소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더 줄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절개식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해서 시술을 했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흉터 자체가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마치 조직 검사 하는 정도의 크기로 모발을 채취함으로써 이러한 그 통증이라든지 흉터를 적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점심시간에 와서 네.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따라서 심플, 단순한 모발 이식이라고 붙여서 환자분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간편해지기는 했나 봐요. 예, 수술 시간도 적게 들고요. 떼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그런 흉터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강강영 원장과 함께 흉터와 통증이 적은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만 타면 멀미하는 분들 있죠? 우리 몸의 눈과 귀, 발바닥의 균형 감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뇌에 보내는 신호가 혼란스러워져서 어지러움과 구토감을 느끼는 건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전정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편두통도 잦고 놀이기구도 잘 못합니다. 또 3D 영화를 볼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고요. 이런 분들은 차를 탈 때는 창문 쪽 앞좌석에 앉는 게 좋고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멀미약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